이른 아침 연변 체육관. 이곳에선 벌써부터 잔치 준비를 서두르느라 분주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리게 될 회갑연 상차림을 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기본 세팅은 마무리 지은 상황. 많이도 차려놨네요. 아침 일찍 가져온 떡도 부랴부랴 상에 올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송편도 빚고 과일도 싸고 상차림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전주에서 한 30여 명의 로인들이 오고 또 옆에 로인들 한 5, 600명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상차림에는 무슨 요구 같은 게 있나요? 상차림에 요구가 있습니다. 우선 이 떡 같은 거는 양쪽 옆으로 차리고 그리고 과일은 앞쪽에다 차리고 그리고 물고기는 오른쪽에 그리고 육포 그다음에 육식은 왼쪽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쌓을수록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쌓이느라고 오늘 아침에 또 가져왔습니다. 축하 공연을 책임진 공연팀들에서도 일찍 활동 장소를 찾았습니다. 연결시 고향예술단 성원들인데요. 20년째 주내 여러 행사에 특별 요청되어 온 베테랑들인데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 이번 행사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현장에서 안무를 다시 꼼꼼히 맞춰봐야 시름이 놓이는가 봅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멋진 이 무대를 우리한테 줘서 기회를 줘가지고 우린 어찌나 좋은지 아침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회갑연에서는 사회구역이나 농촌에서 로령 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선 노인들 가운데서 29명을 가장 아름다운 노인으로 선발하고 이들을 위해 회갑연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목적은 당의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행복하게 만년을 보내는 로인들의 새로운 풍모와 기상을 자랑하고 로인을 존중하고 관심하는 미풍양속을 전해가기 위한 데 있습니다. 우리 연변 지역에는 노인화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25% 차지하고 65세 이상이 18%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서 사회적으로 로인을 공대하고 로인을 존경하고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런 회가에도 좋고 사회 사람들이 인식에 노인들이 사회에 대한 공헌 이걸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중는 회갑연을 베풀게 됐습니다. 오전 9시 회갑연이 시작됐습니다. 연결시 고향예술단의 무용 장백신운이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 찰떡치기가 이어집니다. 회갑잔치에 빠질 수 없는 찰떡인데요. 경사스러운 날에 찰떡을 쳐서 먹는 것은 오랜 풍속이고 민간에서는 떡방아 찌는 소리와 떡 치는 소리가 높이 울려야 명절 기분도 나고 잔치 기분도 난다고 전해왔습니다. 찰지고 귀맛좋게 들려오는 떡메소리.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축하의 멜로디를 방불케 합니다. 네, 우선 첫 순서로 회갑연에 참석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황혼에도 여열을 아낌없이 불태워온 사적을 소개하고 한 분 한 분 모십니다. 화려한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로인들이 푸짐한 회갑상을 마주합니다. 맡은 바 일터에서 고향 건설을 위해 헌신하면서 류수 같은 세월 속에 아름다운 노을을 불태우는 로인들입니다. 예전부터 결혼잔치, 돌잔치보다 더 마음을 담아 마련해온 회갑잔치입니다. 예전엔 만 60세가 되면 장축했다는 기념으로 정성 다해 준비했다는 회갑잔치.
일가 친지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로인을 모시고 하루를 즐기는 동네 축제였습니다. 오늘 역시 북적북적 둘도 없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축사가 이어집니다. 자녀들이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수를 합니다. 찰찰 넘치는 술잔을 받아든 노인들의 얼굴엔 자식들과 친척, 친우들의 축복에 떠받들려 만년의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축수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회가 좋고 자식들의 효도가 있기에 오늘 같은 행복이 있다며 여생을 더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련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게 있습니까?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이래 조금 노인들 데리고 서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10년 해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영광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 마음이 뭐 더 이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런 자리에 앉았다는 게 아주 가분한 일은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서 앉은 이서 내 감축한 거는 앞으로 우리 노인 조직 이런 활동에 저거 참관해서 우리 이제 회장을 그 도와서 경제단 이런 그 노인 그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이 이제 훌륭하게 우려 나가자는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내 여생에 잊을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수연에 참가한 자녀들이나 하객 또한 감수도 남다른데요. 오늘 이 자리는 로인을 공경하는 우리의 풍속을 직접 실천하면서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잘 공대라고 모두 한 가정이 화목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오래오래 앉으셨으면 바랍니다. 모두 즐겁게 환갑신 구범 우리 조선족의 일인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늙음하게 있으면 행복하게 보낸 것을 감성 느끼게 됩니다. 또 어머니가 계신데 오래오래 앉아서 이 좋은 사회에서 행복하게 더 오래오래 살게끔 정말 보답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축하 공연이 성순하게 이어집니다. 가야금 병창, 부채춤 등 정체로운 종목이 꼬리를 물면서 노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대단히 흥분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팀 가운데서 우리가 선발돼서 이런 축하 공연에 참가했다는 자체부터 너무 뿌듯하고 모두 또 사기가 충천돼서 아침 일찍부터 우리 출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습은 또 계속했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집에 지금 아버지를 90대는 아버지 모시고 있지만은 노인네들이 모두 노인들이 노인분들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해야 우리 사회가 더 또 따뜻하고 그러질 것 같더랍니다. 명절의 즐거움, 만발한 웃음꽃 속에서 진행된 축수 잔치. 흥겨운 축복의 노래에 맞춰 모두들 즐거운 춤판으로 잔치 분위기를 고조회로 이끌었습니다. 그 뒤 기증식이 이어졌는데요. 이미 2년간 우리주와 긴밀한 연계를 이어온 중국 노령사업발전기금회와 산서 카이선 집단에서 각기 150만 원과 50만 원에 달하는 성금과 물품을 전하면서 우리주 노령사업의 더 큰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今天到这儿了，在这么一个现场，这个我的感受是乐观的、积极的、向上的，这个反映了我们这里啊，这个老龄制确实这个发展的非常好，这个人们的这个精神状态呢，这个非常好，这个。
大家都有一种乐观向上的这种心态，这是老年人呐健康长寿非常重要的一个方面。老年人权益保障法规定了5个老有，其中就有老有所为、老有所学、老有所乐。我觉得这几个老有啊，在我们这个延边都有很好的体现。 흥겨운 상모춤 풍수의 희열 속에 회갑연이 마무리됐는데요. 로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위한 아름다운 축원은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여주었습니다.